Hey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South Korea has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America respectively, and as such, has always been in a bit of an awkward position when the two superpowers don't see eye to eye. Recently, North Korea has launched another missile test, further str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two superpowers even more. So we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ask the people of South Korea how they feel about these two superpowers. Here's what they had to say. 미국이란 나라 인식이 어떤가요? 미국 천조국이요. 우리가 네, 계속 우러러 보는. 제 주위에서는 네. 어느 정도 호감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저도 같아요. 자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많은 느낌? 저희랑 동맹도 맺어져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직도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중국이랑 솔직히 제 생각에는 경제력 면에서는 이미 뭐 앞섰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미국이 좀 더 질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너무 중국이 뒤를 쫓아오지 않나. 중국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분야를 다 따져봤을 때는 아직 미국이 예.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봤다. 그럴 때 어느 나라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넘버원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당연히 미국이죠. 아니지. 당연히 중국이죠. 네. 지금 미국이지만 아 몰라. 지금도 하면은 중국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미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제 넘버원일까요? 네, 이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좀 역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전 한 트럼프가 있는 한은 트럼프 있는 동안 한번 역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4년 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나라의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요즘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하늘 보면 미세먼지도 많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뉴스 보면은 미세먼지 중국에서 온다고 하고 아무래도 중국산이라고 그러면은 안 살려고 그러시고 아무래도 국산 제품 찾으시고 이러니까 중국은 늘 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옛날부터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살고 있어요. 예. 세계에서 그 중국이란 나라를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막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건데 뭐 뉴스 같은 데서 중국이 아무리 뭐 얼마나 발전되고 또 이렇게 막 공표가 돼도 저희 그 인식이 이미 그렇게 박혀버려서 이걸 회복하는 데는 참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뭐 크게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요? 뭐 정치적인 개념이나 뭐 그런 것도 다 틀리고 중국이 저희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특히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커가면은 네. 저희를 약간 식민지 그런 느낌으로 당연히 보겠죠. 제가 중국 사람이라도 네. 한국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중국은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옆에 이웃 나라인 저희가 피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드 문제 잘 해결해가지고 중국이 뭐 또 사드 배치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외교적으로 계속 간섭을 하고 있고 사드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그걸 사드 배치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쟁 났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히 제가 전쟁 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드 배치를? 네. 안보가 먼저니까. 네. 그럼 만약에 중국이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랑 얘기한 거고 미국이랑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지금 중간에서 되게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일본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또 우리나라랑 사드 문제 관련해서 또 많이 외교적으로 많이 마찰을 빚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미국하고 이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을 유지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외교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를 안 해도 뭐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은 뭐 전쟁은 없을 거다. 뭐하러 사드를 만드냐. 그러면 중국이 북한이 그런 도발이 없게끔 중국이 적절한 제재를 북한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손 놓고만 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보고 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죠. 중국은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랑 관계가 나빠진다. 그래서 막 지금 한류도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 조수미 콘서트도 다 취소하고 그럴 정도로 한국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은 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조금 사드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스무스하게 풀어나가되 중국 시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도록 뭐 예를 들면 K-POP이라든지 그런 문화 컨텐츠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왠지 미국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그래도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중국하고는 조금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라서 네. 그렇게 딱히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선택하면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랑 너무 관계가 좋았던 나라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중국이 우리나라 속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약간 미국? 우리나라를 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FTA에서 우리한테 더 좋은 뭐 이익으로 한다고 해도 걔는 경제적인 보복 자체는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너무 대륙 답지 못한 자세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막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옹졸하죠. 제가 보기엔. 한국이 두 나라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에서 일단 정치적으로 지금 좀 많이 이제 좀 보수적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오바마 정부 때는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한국이 그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내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건지 그렇죠.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능하지 않더라도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예 그런 거 자체를 배제하고서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아예 우리의 이제 독립적인 미래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버리고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